케빈처럼 빠르게 다같이 칼라카 칼라카 칼라카부 친구들 안녕, 캐리앤플레이 케빈이에요. 오늘은 케빈이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같이 놀아볼까요? 출동! 파워레인저! 첫 번째로 가지고 놀 장난감은 동물합체 로봇 애니멀킹이에요. 그럼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애니멀킹 상자 안에는 이렇게 세 개의 큐브가 있거든요. 1, 2, 3번이거든요. 1, 2, 3번으로도 로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이렇게 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 일단은 여기 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쑥 뜨고 여기다 칼까지 꽂아주면 애니멀킹 제대로 완성! 이글, 샤크, 라이온이 합쳐져서 애니멀킹이 됐는데, 여기서 애니멀킹 옥토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짠! 여기 있는 큐브 옥토퍼스를 이용해서 애니멀킹 옥토퍼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문어처럼 다리가 이렇게 펴지네. 문어는 다리가 8개인가요, 친구들? 오징어가 10개인가요? 그래서 얘도 8개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껴주면 되겠죠? 껴볼게요. 허! 친구들! 진짜 문어 같죠? 그러면 이거를 바로 등 뒤에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애니멀킹 옥토퍼스 완성! 후! 그럼 친구들 4, 5, 6번을 합치면 와일드킹이 되는데 한번 4, 5, 6번을 불러볼까요? 슉! 오! 엘리펀트! 타이거! 고릴라! 이 세 개를 지금 빨리 소환해 볼게요. 케빈하고 놀고 싶은 사람 저요! 케빈, 케빈, 나는요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큐브 엘리펀트 먼저. 이렇게 생겼는데 이대로 한번 만들어 봐 볼까요? 아, 그대로가 그냥 아예 큐브 엘리펀트 모양이구나. 이 모양대로 지금 큐브 엘리펀트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큐브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큐브로 완성! 그러면은 바로 5번 타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거. 오! 꼬리도 완전 멋있고. 타이거인데? 숑, 숑. 그럼 타이거도 다시 한번 큐브로 만들어 볼까요? 숑, 숑. 오! 완성! 그럼 6번. 고릴라! 고릴라! 빨간색 고릴라구나. 껴주면 되나봐요. 아, 여기다. 꼈다. 아, 이렇게 딱 껴주면 고릴라도 완성! 그럼 고릴라도 다시 6번이니까 6번 큐브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슉. 큐브로는 굉장히 쉽게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가지고 와일드킹을 만들어 볼게요. 오, 좋았어. 그 다음에 하고 고릴라. 그 다음에 아, 이 총을 빼야 되나 해. 총을 빼서 손에다가 해줘야 되네. 손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서 해주면 호! 와일드킹 완성! 친구들, 그러면은 1, 2, 3, 4, 5, 6을 합쳐서 와일드 애니멀킹을 만들 수 있는데, 와일드 애니멀킹은 큐브 모울이랑
큐브 기린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근데 큐브 몰 배트 기린 베어 그냥 이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다시 큐브 모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주면 큐브 모드 변신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도 큐브 모드 변신.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하면 큐브 모드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도 오! 큐브 모드. 그럼 와일드 애니멀 킹을 만들어줘 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몸통은 여기 있는 타이거로 몸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1번을 껴줄게요. 슝. 그 다음에 반대쪽도 좋았어. 그 다음에 합체를 시켜줄까? 좋았어. 이렇게 하고 요거를 좀 하면 좀 가슴 부분을 착하닥. 오, 가슴이 완전 강한 근육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슉. 좋았어. 머리에 왕관 같은 걸 씌워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고릴라 총을 봐봐요. 슉. 완전 반전이죠. 나 진짜 생각도 못했어. 슉. 오, 어때요? 멋있네. 그런 다음에 기린을 샥, 샥 펴주고 얘도 이렇게 샥 펴준 다음에 붙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허! 붙였고 그다음에 얘도 붙였고 이렇게 해서 와일드 애니멀 킹 완성! 오, 멋있죠? 친구들! 뭔가 더 딱딱하니까 큐브가 되게 세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아까 안 만들었던 로봇 있잖아요. 바로 짠! 이 라이드킹을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라이드킹은 많은 부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부품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와일드 애니멀 킹 너는 여기서 잘 지켜보고 있어. 친구들 그러면은 얘가 8번이니까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7이랑 9번도 있어야 되겠죠? 9번 이것도 큐브가 되나? 얘는 안 돼요 친구들. 그러면 7번 친구들 7번이 어디 갔어요? 이게 7번인가? 이거 말고는 없는데. 친구들 이것도 꺼냈었죠? 7번 그러면은 모든 조각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이드 킹 슝 슝. 뭔가 엄청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 누가 대신 만들어줄 친구. 너무 복잡해. 하지만 케빈은 할 수 있어. 일단은 그래 몸통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그다음에 설마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면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7번 큐브를 여기에다가 껴준대요. 7번 큐브를 꼈고 머리가 어딨지? 이걸 내리면 되는구나. 친구들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고
여기다가 볼터 위턱 아래턱 위턱 아래턱을 잡아 당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친구들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 왼쪽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슉. 이렇게 해서 라이드킹 완성! 그러면은 이제 와일드 라이드킹을 만들어줄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6번 큐브 고릴라를 넣어야 되고 이쪽에는 큐브 타이거 그리고 여기는 큐브 샤크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한 번씩 차례차례 한번 넣어줄게요. 고릴라 큐브 고릴라 2번 그러면은 이쪽이 2번 5번 그리고 이쪽에는 8번 큐브 울프를 껴줄게요. 이렇게 해서 껴줬고 그런 다음에 3번과 큐브 라이온과 4번 큐브 엘리펀트를 다리로 사용할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다음에 1번을 활용을 해서 앞에 면이 숫자 면이 나오게 해. 뒤로 일단 1번을 먼저 끼고 오! 두 개 딱 들어갔어요 친구들. 오 좋은데요? 큐브 기린을? 큐브 기린 큐브 몰 큐브 배틀을 각각 붙이래요. 그러면은 이쪽 이쪽에다가 붙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 이쪽에 큐브 기린을 붙여줘야 돼요. 기린을 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 이렇게 해서 여기다 껴주는 건가 보다. 여기다 친구들 여기도 딱 들어간다. 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큐브 베어를 저기다가 또 껴주면 돼. 좋아 진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요거랑? 요거죠? 모으리랑 배트랑 모으리를 요거를 접어야 되는구나. 모으리를 접어서 모으라디가 아래로 쭉 그러면 여기다 배트를 오 좋았어. 와 친구도 진짜 멋있다. 그쵸? 그럼 비킹소드 장착을 해볼게요. 이쪽 뒤쪽에다가 친구들 이렇게 끼는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턱컵 그런 다음에 빅 와일드 캐논을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장착을 해줄게요. 됐고 이쪽에다가 장착을 해줄게요. 잠깐만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네요 친구들. 여기다가 껴주면 탈칵 소리가 날걸요? 오 좋았어. 그런 다음에 이 머리를 장착해주면 되겠죠? 해서 껴주면!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 껴주면! 와일드 라이드킹 완성! 오! 와 진짜 멋있네! 친구들 한 바퀴 싹 돌려볼게요. 완전 멋있죠? 여기 기린이랑 베어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배트가 이렇게 싹 감싸주고 있고 오! 이렇게 펴주니까 더 멋있네요? 이렇게 싹 감싸고 있고 아까 했던 칼이랑 우와 나 정면에서 지금 처음 봐. 우와 친구들 이거 멋있다. 그쵸?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완전 멋있는데요? 이렇게 13대의 동물 친구들이 합체돼서 이렇게 멋있는 와일드 라이드킹이 완성됐어요! 친구들! 오늘은 케빈이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를 가지고 놀아봤어요. 13대의 큐브가 이렇게 멋있는 동물 합체를 해서 정말 최고였어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신나는 장난감으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